알목 인공관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 뒷면은 까끌까끌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포 구멍들이 있어서 끼워놓으면 이제 뼈가 자라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뼈가 자라면서 단단해지고 뼈와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는 거죠. 단단하게. 요거는 아래쪽, 위쪽 발목. 이게 쇠와 쇠끼리, 여기는 아주 매끄럽지만은 쇠와 쇠끼리 닿으면 쇠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방사선 한쪽으로 특수하게 처리된 이런 특수 플라스틱이 사이에 딱 낑겨 들어가서 짤깍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요 위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움직이게 되는 게 인공관절이죠. 이 인공관절은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바로 뭐 축구하다 망가지신 분들 인공관절 해놓으면 또 몇 달 지나면 안 아프다고 세게 그런 컨택트 스포츠 축구나 농구를 또 즐기신다던가 또 크게 산을 탄다던가 한다면은 좀 더 수명은 약간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인공관절 하시고 가만히 누워있고 안 쓴다고 인공관절이 보고되고 보존되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쓰려고 수술하는 거지 집에 있으려고 누워 있으려고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공관절의 한계가 여기 보시면 이제 관절면에서 보통 오는 통증이 이 속에 있는 관절을 이걸로 바꿔주고 있는데 낑겨서 이 관절 내에서 연골에서 오는 통증이 대강 85-90%가 여기서 오고요. 이제 인공관절 관절뿐만 아니라 발목 주변의 힘줄, 인대, 뼈 이런 데서 오는 통증도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새 걸로 다른 사람 걸로 아니면 인공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관절만 바꾸게 되고 이 주변 살들은 본인 걸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좀 무리를 하면 아프다던가 그런 거는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100% 수술한다고 해서 로봇처럼 발이 하나도 안 아파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90%, 95% 이상 통증은 없어진다고 보셔도 되고 일부 좀 무리하거나 많이 쓰게 되면 이런 살이나 힘줄 이제 이런 힘줄에 대해서 거기서 오는 통증은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